안녕하세요. 에듀케이터입니다. 다음 주부터 장마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. 장마가 오면 어떻게 되죠? 습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요. 습도 생길 때 우리 환자분들한테 가장 짜증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? 김서림이 엄청 짜증납니다. 오늘은 김서림 퇴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자동차 김서림 생겼을 때 제거하는 방법, 뭐 기존에 이제 뭐 김서림 방지제를 미리 발라놨으면은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, 그거 말고 추가로 저희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. 김서림을 방지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친스필름을 이용하는 건데, 친스필름이 원래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사이드미러 있죠? 사이드미러 있으면은 비 오는 날 보면은 우리가 사이드미러에다 발수 코팅을 해놓으면은 이걸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더 방울방울 맺혀가지고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요럴 때 사이드미러에다가 친스필름을 붙이면은 아예 방울이 안 맺혀요.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이드미러를 봤을 때 빗방울이 맺히지 않아가지고 더 깨끗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친스필름이에요. 그런데 요 친스필름을 차량 안쪽에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창문을, 옆 창문을 봤을 때 사이드 미러가 보이는 그 부분 있죠? 거기다가 친스필름을 붙이면은 그 부분에 김서림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사이드 미러 볼 때 불편함이 없습니다. 시중에 판매하는 것 중에 사이드 미러에 붙이는 거 말고 사이즈가 큰 게 있어요.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옆 창문에다가 그 사이드 미러가 보이는 것만큼 재단해가지고 딱 붙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사이즈도 크고 남는 부분도 많고 가격도 조금 비싸다 보니까 다이소에 가면은 그냥 이제 사이드 미러 형태로 생긴 것도 있고 그냥 동그랗게 생긴 것도 있어요. 그냥 동그랗게 생긴 게 더 싸요. 보통 사면은 안에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하나는 사이드 미러에다 붙이고 하나는 그 사이드 미러 보이는 창문 안쪽에다가 붙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이려면은 총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. 전체 장수로는 네 장이 필요합니다. 왼쪽 오른쪽 붙여야 되니까. 근데 나는 이미 사이드 미러에다가 발수 코팅을 해봤더니 큰 불편함이 없더라. 그러면은 창문 안쪽에만 붙이면 되니까, 그러니까 김서림만 그 부분에 안 끼게 하면 되는 거니까, 예, 한 세트, 그러니까 총 두 장만 사가지고 유리 안쪽에만 붙여주시면 됩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사이드 미러, 그 안쪽 창문에만 해당하는 거예요. 근데 실질적으로 장마철이 돼서 습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뭐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식으로 있다가 실외로 나올 때, 온도가 급격하게 변할 때 습기가 확 서리거든요. 이런 식으로 김서림이 확 생길 때 문제가 되는 게 사이드 미러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. 사실 앞쪽 창문에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. 그러면 친스필름을 앞쪽에다 다 붙일 수가 없잖아요, 앞유리에다가.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김서림을 방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이게 네미오님 채널에서도 한번 소개가 됐었는데, 여러분들 쉐이빙 폼 있죠? 남자들 쓰는, 면도할 때 쓰는 쉐이빙 폼, 이것 중에서 보면은 딱 눌렀을 때 애초부터 폼 형태로 확 나오는 게 있고 겔 형태로 나오는 게 있어요. 겔 형태. 처음에 이렇게 찌릿찌릿 나온 다음에 이거 문질러야지 폼 형태로 변하는 거 있죠? 그걸 쓰시면 됩니다. 저도 예전에 그걸 보고서 해봤는데 엄청 잘 되더라고요. 하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. 쉐이빙 폼, 겔을 여러분들 창문 안쪽에다 발라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닦으면 끝납니다. 저희도 전에 테스트를 해봤을 때 김서림 방지제, 시중에 판매하는 김서림 방지제보다 이게 성능이 월등히 좋았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수필름을 붙일 수 없는 곳, 아니면은 그냥 유리 안쪽에다가 그 내가 원하는 부위 전체에다가 시공하고 싶을 때는 이 쉐이빙 폼을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. 근데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뭐 김서림 때마다 한 번씩 해줘야 된다는 거, 요거를 해놨을 때 이 쉐이빙 폼 갖다가 안쪽에다 김서림 방지제로 발랐을 때 여러분들이 유리 세정제 갖다 닦잖아요? 바로 닦이니까 한번 펴 발라놓고 나서는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. 그래서 장마철이나 한겨울처럼 온도 차이가 심한 요 시즌들이 지나서 봄이나 가을이 됐을 때, 이때는 김서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. 그때 유리 세정제 갖다가 안쪽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김서림 방제제로 다 발라놨던 쉐이빙 폼도 제거하면서 한 3개월 정도 까먹고 있던 유리 안쪽도 닦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?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일반 시중에 팔고 있는 김서림 방제제 말고 김서림 방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.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주변에 뭔가 이 김서림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분들한테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줘 보세요. 그분들은 저희가 알아서 환자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도 세차와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또 좋은 영상, 유용한 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